안녕하세요. 쿠니TV 시니어 5분 명상 시간입니다. 나를 돌아보는 소중한 시간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우리 눈앞에 펼쳐진 모든 세계는 실체가 없습니다. 어느 것 하나 스스로 존재하는 자립적인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지금 자기 자신이라고 굳게 믿고 있는 존재인 나 또한 실체가 없습니다. 모든 것은 다른 존재와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진 것들이기 때문입니다. 나라고 생각하는 육체를 자세히 들여다보세요. 육체적으로 나와 남을 구분하는 존재는 형태를 만드는 피부가 되겠지요. 이 피부를 경계로 나와 남을 구분합니다. 그러나 피부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무수한 구멍이 뚫려 있습니다. 입에도 큰 구멍이 있고 귀에도 큰 구멍이 있고 코에도 큰 구멍이 있습니다. 이 구멍은 바깥 세상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피부의 구멍, 콧구멍, 귓구멍, 목구멍 등 구멍을 모두 뺀 나머지 육체만이 나일까요?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라는 것을 아실 겁니다. 이런 단순한 관찰만으로도 나와 바깥 세상을 구분할 수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최소한 육체적으로 보면 나라고 할 만한 실체는 없는 것입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때에는 나와 바깥 세상은 구분할 수 없는 하나입니다. 하지만 바람이 불고 새가 울면 귓구멍을 통해 소리가 들리고 나와 바깥 세상의 구분이 생깁니다. 눈을 감고 있으면 나와 바깥 세상은 구분할 수 없는 하나입니다. 그저 암흑입니다. 하지만 눈을 뜨는 순간 바깥 세상이 마치 영화 스크린처럼 내 앞에 나타납니다. 이처럼 우리는 바깥 존재와의 인연을 통해 나라는 존재를 인식하게 됩니다. 그리고 환상처럼 나타난 바깥 세상은 시간이 가면 스르르 사라집니다. 짹짹거리던 새소리도 어느새 들리지 않고 바람소리도 잠잠합니다. 잠을 자면 눈앞에 펼쳐졌던 파노라마 세상도 다시 암흑으로 변합니다. 모인 것은 흩어집니다. 밝은 것은 어두워집니다. 시끄러운 것은 조용해집니다. 이처럼 세상 모든 것은 생겼다가 변하고 소멸합니다. 이러한 사실을 조금도 의심 없이 완전히 깨닫는다면 세상의 이치를 아는 것입니다. 하지만 나라는 인식이 조금이라도 남아있는 한 완전히 깨달을 수 없습니다. 완전히 깨닫지 못하는 것은 하나도 깨닫지 못한 것이나 다를 바 없습니다. All or nothing입니다. 이러한 진실은 사실 말로는 설명할 수 없습니다. 나는 없다 라는 것도 사실은 진실이 아닙니다. 나는 허공처럼 존재하지 않는 무이며 공인데 없는 것은 없다라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단 한 번도 완전한 우리 모습을 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눈을 통해 모든 것을 보며 우리의 모습도 보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눈은 눈을 절대로 볼 수 없습니다. 눈의 사각지대인 얼굴도 목도 본 적이 없습니다. 겨우 팔다리나 배만 볼 뿐 엉덩이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찌 내가 있다고 확신할 수 있을까요? 거울을 통해 바라본 우리의 모습은 거울에 나타난 현상이지 진짜 나의 모습이 아닙니다. 우리는 빛을 통해 세상을 봅니다. 하지만 빛을 통해 드러난 색만 볼 뿐 빛 자체를 볼 수 없습니다. 드러난 색만이 이 세상 모든 색은 아닐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우리가 볼 수 있는 색만이 존재하는 것이라고 확실하게 믿고 있습니다. 아쉽게도 그것은 진실이 아닙니다. 가짜입니다. 이처럼 가짜로 나타난 세상에서 사람들은 욕망을 드러냅니다. 이 세상 자체가 스크린에 비춰진 영상처럼 허상인데 좋은 것은 가지려 하고 나쁜 것은 버리려 합니다. 중국 선종 3대 조사 성찬 스님이 지은
진신명 한 구절을 소개하며 영상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극한 돈은 어렵지 않으니 다만 좋은 것은 받아들이고 싫은 것은 배척하는 간택함을 끓일 뿐이다. 나만 미워하고 사랑하지 않으면 환하게 명백해지리라. 지금까지 쿠니TV 시청 감사합니다.